자, 1027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의 공차와 각항의 0이 아닌 실수일 때 2차 방정식 2년석의 한근을 BN이라고 하라. 등차 수열이면 우리 이런 게 성립하거든. 등차 중앙이라는 거, 즉 EAN 플러스 1, 얘는 양옆의 항의 합 AN과 AN 플러스 2항의 합과 똑같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마이너스는 있고 얘를 AN, AN 플러스 2로 바꿔버리는 거야. 2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AN 플러스 2라고 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딱 되죠. 1AN, 얘는 1AN 플러스 2 해가지고 빼기 빼기면 된단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근이라는 거는 1 또는 뭐가 되냐면 AN분의 AN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요 한 근을 BN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얘 아니면 얘인데 BN은 1이 아니래. 그러니까 얘겠죠, 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 BN이구나. 결국 BN은 AN분의 AN 플러스 2다. 요렇게 알 수 있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녀석의 공차를 찾으래. 그러면 집어넣는 것까지 먼저 쓰면 bn 빼기 1, bn 플러스 1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얘는 am분의 am 플러스 2 빼기 1, am분의 am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고, 위아래 an을 곱하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이 녀석이 등차 수열이 되나 봐. 그러니까 뭘 구하래? 공차를 구하래. 근데 AN 자체가 지금 등차 수열인 거잖아. AN 자체가. 그래서 AN은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 AN은 등차 수열이면 1차 계수가 공차 DN 플러스 K 이렇게 놓자. 그러면 AN 플러스 2는 N에다가 N 플러스 2를 넣는 거니까 얘는 dn 플러스 2d 플러스 k인데 그걸 그냥 p라고 놓을게요. p 2d 플러스 k인데 그걸 그냥 p라고 놓은 거야. 우리는 어차피 지금 뭐만 관심 있어? n의 1차 계수 공차만 관심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빼면요, 이거 빼면 뭐야? 아, 얘는 p 빼기 k 이렇게 될 테고. 알겠죠? 얘네 두 개 더하면 뭐야? ED N 플러스 K 플러스 P가 되겠죠? 근데 이게 P가 중요하네요. 죄송해요. P가 중요해요. 아까 P가 뭐라 그랬어? ED 플러스 K라 그랬죠. 그러니까 P 빼기 K가 뭐냐면 ED야. 얘가 분자는 그대로 가져가고 여기 분모가 ED라고. 여기 보이죠? P 빼기 K는 ED. 그러면 이 녀석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럼 공차는 N의 1차 계수 ED분의 ED. 아하, 답은 1이다. 그래서 얘의 공차가 1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녀석의 공차가. 아시겠죠? 다음. 자, 1029번 공차가 정수. 이런 정보는 놓치시면 안 되고요. 알겠죠? 그리고 SN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 그리고 AN은 등차 수열, 얘는 등차 합이겠죠. 근데 얘가 각각 모든 항을 각각 절대값을 씌운 거야. 전체 절대값이 아니라. 알겠죠? 절대값을 씌웠는데 얘가 S4가 S5보단 큰데 S6가 더 커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의 번호가 4에서 5로 갔어. S4가 뭐야? S4가 S4가 A1, A2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이제 벌써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요거 한번 같이 보세요. 5까지 더한 거거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기잖아.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 4항에서 5항을 뺀 거.
마이너스 A5가 양수래. 그 얘기는 A5가 음수라는 거죠. 요거 넘겨서 생각한 거야. 아니면 이걸 넘겼다고 생각을 해. 그럼 얘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같은 방식으로 얘 이렇게 넘어가면은 A6만 남겠지. 1항부터 6항까지 더한 거에서 1항부터 5항까지 더한 걸 뺐으니까 A6항이 양수야. A6항은 양수구나.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5 이상부터는 이게 성립한다. 그럼 여기 n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게 5 넣을 수 있고 6 넣을 수 있고 7 넣을 수 있고 이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5, 6, 7, 8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5를 넣어볼까요? 5를 넣는 이유. 그 이유로는 이제 사실은 6항부터는 양수기 때문에 6항 이후로는 S 계산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를 5를 일단 넣어보면 5를 넣어보면 T5는 S5 플러스 70인데 T5가 뭐냐? 얘가 음수잖아. 여기에서 양수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공차가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지. 그치? 공차가 양수라는 건 거꾸로 A4도 음수, A4에다가 양수를 더해도 음수 된 거니까 A1도 음수, A2도 음수, 다 음수란 말이야. 결국은 T5는 요 녀석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끄집어낸 거야. 얘도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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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니까 절대값 씌운 것들 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S5는 뭐 당연히 이거고요.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로 옮기면 이게 S5란 말이야. 요렇게 되거든? 지금?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은 이 마이너스가 두 마리 되니까 마이너스 2 나누면 결국은 S5가 마이너스 35. 요 얘기죠. 얘가 마이너스 35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거를 이제 첫째 항 플러스 공차로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면 첫째 항 얘는 A 플러스 1D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 이렇게 생각한 게 마이너스 35니까 얘는 5A 플러스 10D 얘가 마이너스 35고 A 플러스 2D 5로 나누면 얘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렇게 구했는데 이건 세 번째 항이거든요. 사실 세 번째 항. 근데 나중에 이렇게 좀 생각해줘. 얘 이렇게 A1, A3, A5 두 칸씩 일정한 간격으로 벌어지면요 이 녀석들도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2D인.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건 A3의 2배. 요거 더한 것도 A3의 2배.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A3의 몇 배? 5배. 그래서 5 나눠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A3가 이거야.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뭐야? 지금. 요거 알잖아, 요거. 요거. 알겠죠? 그러면 A5는 뭐냐면 지금 요 녀석 지금 선생님이 뭘 이용하려고 그러냐면 얘하고 공차가 정수. 그러면 세 번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7이거든 얘가. 그러면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7에다가 D 더한 거.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7에다가 D를 한 번 더 더한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7에다가 얘는 2D를 더한 거야. 그러면 2D 얘는 2분의 7. 아이고 2D가 7이니까 D는 2분의 7보다 작다. 얘 뭐예요? 3.5죠? 3.5. 그럼 여섯 번째 항이 양수라는 건 마이너스 7에다가 D를 세 번 더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세 번째 항에서 D, D, D 세 번 더하면 여섯 번째 항이 될 거 아니야. 이건 양수다. 그럼 D의 범위가 나온단 말이야. D는 3분의 7, 얘는 2점 얼마 얼마죠? 그쵸? 그러면 정수, 이 안에 있는 정수 찾아라. 뭐야? D는 3이다.
D가 3이면 6이니까 넘어가면 A가 나오지. A는 마이너스 13이 되고 이거 가지고 일반항 찾으면 얘는 공차 N 1넣었을 때 마이너스 13 돼야 돼? 마이너스 16. 그래서 여기도 5 넣으면 마이너스 1. 다섯 번째 항까지는 마이너스 1 음수고 6 넣으면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구하래? 근데 이거 5 이상 다 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T10은요? S10에다가 70 더한 거예요. 그럼 누구만 구하면 끝나? S10만 구하면 되죠? S10은요? S10은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째 항 마이너스 13 10번째 항은 여기다가 10 넣으면 30 빼기 16 플러스 14 요렇게 되니까 아하 이거 5만 되겠네요. 요 1이니까 이거 약분해서 5 그럼 얘는 75 그래서 결국은 S10 더하기 T10은 80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다음 1030번입니다.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D인 수열 AN이래. 그럼 AN은 공차 N 이렇게 써주시고요. 1 넣었을 때 30 돼야 되니까 1 넣으면 마이너스 D가 일단 사라져야 돼. 그리고 30 추가적으로 써주면 1 넣었을 때 30이 되죠. 이렇게 일반은 금방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요게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N번째랑 마지막 항 구해놓을게요. N번째 항은 여기에다가 그냥 M 넣는 거지. 그 다음에 N 플러스 K번째 항도 여기 N에다가 N 플러스 K를 넣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이제 요거 등차 수열의 합일 테니까 등차 합 공식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얘 항 몇 개인 줄 알아요? 1부터 K까지 K개 있는 거야. 1, 2, 3, 4에서 K까지 K개 있고 하나 더 있어. K 플러스 1개입니다. K 플러스 1개. 그래서 쟤는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K 플러스 1개. 그리고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거 두 개 더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DM 마이너스 DM 마이너스 2DM. 여기에다가 DD 얘도 ED 마이너스 DK 마이너스 KD 뭐 DK 그리고 플러스 ED 플러스 60까지 해서 요렇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0이래. 이게 0이래. 얘는 0 아니고 당연히 얘도 0이 아니야. 왜? K는 항의 개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야 기본적으로.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거든? 그때 이게 D가 메인이야. D가 몇 개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D로 묶을 수 있는 거 다 묶어. 자, D로 묶어보면 D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K 플러스 2 플러스 60인데 이게 0 되면 0이 되는 거지. 그럼 얘 넘어가고 D 나누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D분의 6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보면요. 얘는 2M 플러스 K 마이너스 2인데 그 마이너스 2도 넘어가. 요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얘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야.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자연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D는 60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60을 소인수 분해하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2, 2개 3, 1 5, 1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의 1씩 더해서 곱하면 되니까 3, 2, 2 12개 답은 2번 되겠네요. 물론 이제 여기 D를 고민을 하고 여기가 이제 불가능한 녀석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M하고 K가 자연수잖아? 그럼 얘 제일 작은 게 1, 1이거든. 그러면 1, 1일 때 3 되니까 D가 60이어도 얘가 3이 되죠. 아시겠습니까? 요런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60이 안 될 수도 있거든. 60 넣는데 3인데 여기가 M 더하기 K였어 봐. 그럼 3 될 수 있네. 만약에 3M 더하기 K였어 봐. 그럼 4부터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사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얘는 12개 운전이 다 됩니다. 다음. 자, 1031번입니다. 세 번째 항이 42. 이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얘가 주어져 있는데 이 모양을 보면 얘는 결국은 AK 빼기 3 다음 항이 뭐겠어? AK 빼기 2 AK 빼기 1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이 양옆의 항의 합을 준 거야. 양옆의 항은 가운데 항의 몇 배? 두 배. 그래서 가족권은 2를 나누면 얘가 마이너스 12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요, 여기에서 세 번째 항하고 가족권 얘를 준 이유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SK 나조건을 쓰려면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K개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요렇게 할 거 아니니? 이해되니? 근데 이게 수열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A1, A2, A2, A3, A4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AK 빼기 2, AK 빼기 1, 1씩 커지면 AK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거를 다 쓴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느낌 와요? A3는 A1에서 D를 몇 번 더 한 거? 두 번. AK 빼기 2 항은 AK번째 항에서 D를 몇 번 뺀 거? 두 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2D 마이너스 2D를 해버리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2분의 K 여기다 A1 플러스 2D 그 다음엔 AK 마이너스 2D 그럼 빨간색은 뭐예요? 빨간색은 실제로 얘가 0이죠. 0을 더한 거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지. 변동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뭐야? 얘가 뭐야?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A, K 빼기 두 번째 항. 그래서 아, 42 주고 가에서 마이너스 12 준 거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2가 왜 그지같이 생겼어? 2분의 K 곱하기 42 빼기 12 해서 30 되는 거죠. 2 나누면 15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5K가 나조건 K제곱이 되었다. 그러면 얘 넘어가서 K로 묶으면 KK 빼기 15 이렇게 되니까 K는 15가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 1032번입니다. 등차 수열이고요. S12 이거, S22 이거, 이거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얘는 짝수항들의 합에다가 전체 절대값을 씌운 거잖아. 그쵸? 짝수항 N개 더한 겁니다. 2N이니까. N개 더한 거에다가 얘 전체 절대값 씌웠으니까 합은 접어서 올라간다고. 그럼 최소값이라는 건 이게 0에 가까이 있을 때 최소를 갖는 거죠. 접어 올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접어 올렸다. 뭐 0 이상만 그리니까 0보다 큰 것만 그리니까. 그러면 요런 것들에 가까이 갔을 때 최소가 되겠죠. 뭐 요런 값들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첫째 항하고 공차를 일단 구해 볼게요. S10은요.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째 항의 2배 n-1d 10 빼기 1d 이게 430. 그러면 2 나누고 양변에 5를 나누면 2a 플러스 9d 얘는 86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은요. S20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20개 첫째 항 플러스 n-1d 요게 660. 그러면 얘도 2 나눔은요 10이고요. 10 나누면 66. 그래서 2a 플러스 19d는 66 되겠네요. 연립합니다. 지금 a하고 d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마이너스 d는 20, d는 마이너스 2.
D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넣으면 10, 마이너스 18 넘어서 플러스 18. 그래서 104. 2로 나누면 A는 52.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 첫째항하고 공차가 나왔으면 일반항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반항 A에는 얘는 마이너스 2n. 1 넣었을 때 50이 돼야 되거든. 5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 2n. 2n은 n자리에다가 여기에다 2n 넣으면 돼. 그냥. 그럼 마이너스 4n. 플러스 5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요 식은 얘는 얘도 뭐 어차피 등차수열 합공식 쓰시면 돼요.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n개입니다. 이거 첫째 항 두 번째 항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52에서 2를 뺀 거 또는 여기에다가 1 넣은 거 1 넣으면 두 번째 항은 50. 50 첫째 항 그리고 n번째 항 2n번째 항은 요거죠. 그럼 요걸 그대로 넣으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5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04인데 2로 나눠지겠죠. 얘도 2로 나눠지고 2로 나누면 얘는 n 마이너스 2n 104를 2로 나누니까 5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전체 절대값 씌우면 접어 올리는 건데 x절편이 하나는 0이고 당연히 0이죠. 상수항이 없으니까. 얘는 뭐예요? 26이죠. 이해되십니까? 0 되는 값이 2분의 52.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다. 여기가 0 되는 게 26이야. 최소값은 26일 때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1034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 R1을 2등분하고 얘를 R2를 만들었대. 2등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요 녀석이 왔다라는 표현이네. 여기 길이 얼마 될까? 여기 길이 4분의 1 되겠죠? 4분의 1. 그렇죠? 그때 이제 요걸 또 4등분을 해서 16개 중에 한 조각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녀석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문제를 쭉 보시잖아요. 한 변의 길이를 AN. 한 변의 길이를 AN이라고 했으니까 A1 얼마야?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찾아봐야 돼. 그럼 A2는 얼마일까요? 얘를 4분의 1인데 요거 4분의 1이잖아. 그냥 4분의 1 쓰면 규칙 안 보이거든. 얘를 2분의 1 기존의 한 변의 길이에 2등분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된다고. 그러면 A3는 뭐가 되느냐? R3의 한 변의 길이거든? 그럼 요 기존에 있던 요 길이 4분의 1을 요 녀석의 역수분의 1. 이거 역수하면 4잖아요. 4. 그러니까 요 녀석 역수 등분 한 점. 즉 뭐예요? 4등분 한 점 이 뜻이라고. 이거의 역수. 그러니까 또 4분의 1 이 녀석의 요 한 변의 길이 4분의 1을 4등분하니까 또 4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는 16분의 1.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 번째도요. 이 녀석을 이 녀석 역수 등분 즉 또 16분의 1 등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은 16분의 1의 제곱이 되겠지. 16분의 1 곱하기 16분의 1. 16등분을 하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은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AN 플러스 1은 뭐냐? AN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이거의 제곱, 세 번째 항은 이거의 제곱, 네 번째 항은 이거의 제곱. 이런 규칙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억 다섯 번째 항을 물어봤거든. 일단 네 번째 항이 뭐냐면 이 네 제곱을 제곱하면 이 여덟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다섯 번째 항은 이걸 또 제곱하니까 2의 16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참.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이건 자변에서 우변을 바꾸던가 우변에서 자변을 바꾸는 건데 얘는 이게 딱 보이죠 지금 요 녀석 있잖아 얘는 다음항은 전항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우변을 자변으로 바꾸는 거 한번 시도해 볼게요 니은에서는 A1분의 얘를 A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A2분의 A3는 다음항은 A2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맨 마지막은 A5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씩 약분되니까 결국은 얘가 남겠죠 그래서 니은도 참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디귿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M 플러스 1은 이걸로 바꾸잖아? 그러면 AM분의 AN 제곱분의 AN이니까 얘는 AM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지수 마이너스 1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아 마이너스 튀어나가지 마. 왜 그러냐면 얘 이거 1항부터 10항까지 이제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건데 요것들이 지금 다 분수거든?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도 2제곱분의 1이야. 얘는 2네제곱분의 1이거든. 이해돼요? 그럼 이거 역수를 한 다음에 로그 2를 붙인 거니까 이 역수하면 2잖아. 얘 역수하면 2제곱. 얘 역수하면 2네제곱이거든. 알겠습니까? 이걸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1항부터 10항은 이런 모양이야.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1제곱.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2제곱. 역수가 2의 제곱이라고. 그럼 세 번째 항도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4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열 번째 항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몇 제곱이 되냐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지수 자리 자체가 1, 2, 4, 8, 16 이거 자체가 거듭제곱이에요. 2의 9제곱이죠. 1은 2의 0제곱, 2는 2의 1제곱, 4는 2의 제곱. 그래서 세 번째 항이 2의 제곱이니까 열 번째 항은 2의 9제곱. 그래서 얘가 앞으로 지수들이 튀어나오면 1, 2, 2제곱. 이해되세요? 얘 4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2, 3제곱, 마지막 2, 9제곱. 등비수열 합이죠. 그래서 얘 등비수열 합 공식 쓰면 R-1분의 R 항의 개수 10개 빼기 1, 첫째 항 곱하기 1 하면요. 분모 1이니까 1023. 511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땡이네요. 기억니은. 다음. 1035번 기호를 해석하는 건데 자연수 M에 대하여 모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 그럼 이제 K가 뭔지를 봐야 돼 그러면 그게 얘다 그게 얘다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래요 3 곱하기 2의 M제곱 여기가 바뀌면 여기 2의 거듭제곱이 바뀌어 이 녀석을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 이상 공비는 2 이상이어야 돼 자연수인 등비수열의 K번째 항이다 이 얘기라고 K번째 항 예를 들어서 요거 요렇게 준 건 2의 거듭제곱이 2잖아요 2 그러니까 A2는 이 얘기야 여기가 거듭제곱이 2니까 그럼 얘를 해석하는 거거든 얘를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첫째 항이 3이고 첫째 항은 3이어야 돼 무조건 그리고 공비가 2로 볼 수 있죠 2 2로 보면 얘는 세 번째 항 근데 이게 2제곱이면 공비를 4로 볼 수 있죠 공비를 4로 보면 얘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4의 1제곱이니까 두 번째 항 M 빼기 1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더해가지고 5다 이 얘기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요거를 하라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요거 어디다 올리는 거라고? 여기다 올리는 거라고, 여기. 알겠어요? 그러면, 아하! A200은 3 곱하기 2의 200제곱. 3 곱하기 2의 200제곱이 된 거야. 그게, 이렇게 됐다. 3 곱하기 아래, K 빼기 1번째 항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 R 있잖아요. R 정체. R. R. 가장 작은 거 누구겠어요? 이겠죠, 2. E. 2. E. R이 가장 작을 때. 그러면 R이 2잖아? 이 규칙성 생각해야 돼. 그러면 K 빼기 1이 200 되면 되니까 201번째 항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K 빼기 1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써볼게요. 빼기 1이 넘어가서 더해진 거야. 그러면 너희들 그 다음 R은 누가 될수 있을까? 여기 3될수 있을까? 3? 못 돼요. 요거니까 공비가 3일 수가 없죠. 얘는 자연수잖아, K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그 다음에 될수 있는 건 4입니다, 4. 알겠어요? 2제곱이라고. 그럼 2제곱이면 얘는 요걸 2제곱으로 바꿔서 생각해봐. 그러면 K 빼기 1이 100 플러스 1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얘네들. 얘 특징이 뭐야? 200의 약수죠. 얘가 200의 약수예요. 여러분, 2의 세제곱 될수 있을까요? R은 2의 세제곱 안 돼요. 알겠어요? 5될수 있어요? 5는 당연히 안 되고 2의 거듭제곱이어야 되는데 2의 세제곱도 안 돼. 왜? 200의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작은 거는 R, 2의 그 다음 작은 약수 1, 2, 4될수 있겠죠, 4. 그러면 얘는 2의 4제곱에 50제곱이니까 K는 K 빼기 1이 50 되면 되니까 빼기 1 넘어가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K 값들을 다 더한 게 A200인데 A200은 결국은 뭐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뭐야? 200의 약수들이다. 거기에다가 빼기 1이 있었으니까 그거 빼기 1이 넘어가서 다 플러스 1로 바뀐단 말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R이 공비가 제일 클수 있는 건 R 자체가 2의 200제곱 되면 돼요. 그럼 K 빼기 1이 1 되면 되니까 얘는 1 더하기 1 되는 거야. 두 번째 항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결국은 얘 앞에 것들은 200의 약수. 얘는 항의 개, 아, 약수의 개수. 1은 약수의 개수. 얘는 약수의 합. 200의 약수의 합. 이렇게 문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을 소인수 분해하면 얘는 2, 3개, 5,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수 총개수 몇 개야? 약수 총개수. 요거 다 더한 거 12죠. 4, 3, 12. 요런 게 12개 나올 거고. 그럼 약수 총합 요 부분. 요 부분은 어떻게 구해? 약수 총합? 약수 총합은 2를 나눌 수 있는 거, 1, 2, 4, 2제곱. 해서 2, 아이고, 2세제곱이 끝이네. 2세제곱. 요걸 다 더하고, 1, 5, 5제곱. 요거 다 더하시면 돼요. 그걸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15. 15 곱하기 31, 465. 이렇게 되겠죠. 요거 다 더한 게 4류고. 그래서 A200은 얘는 465 더하기 12, 477이 답이 되겠습니다. 얘는 규칙성이 이거야. 앞에 거는 약수 총합, 얘는 약수의 총 개수.
여기 또 볼까요? 2는 약수 총합, 1 더하기 2. 얘는 약수 총개수. 2의 약수는 두 개 있죠. 1, 2. 그런 뜻이에요. 일반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477 되겠습니다. 다음. 자, 1036번입니다. 요번에 등비수열이고요. 얘가 요렇게 주어졌대요. 요거는 뭐예요? 1항부터 n 플러스 3항까지 합이고, 거기에서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빼면 남는 게 a, n 플러스 3항, n 플러스 2항, n 플러스 1항 요렇게 남겠죠? 됐습니까? 이게 얘래. 그런데 얘는 등비수열 첫째 항, 일반항을 첫째 항 a, r을 공비라고 하면요, 얘는 a, r에 항의 번호 1 뺀 거 요렇게 될 거고, a, r에 항의 번호 1 뺀 거, 얘는 a, r에 항의 번호 1 뺀 거. 그러면 a, r에 n제곱으로 묶으면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 요렇게 되겠네요. 이게 바로 얘다. 요게 그러면 이게 되려면 여기가 n제곱이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r이 뭐가 돼야 돼요? r이 3이 돼야죠. n제곱이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 이게 두 개가 같아지려면 r이 3 돼야 되고, r이 3일 때 집어넣어보면요, 여기가 9 더하기 3 더하기 1 13 13a 곱하기 r의 3의 n제곱인데, 이게 13 곱하기 3의 n-1제곱 얘랑 똑같다고요. 그러면 3의 n-1개를 나누면 얘는 하나 남겠죠, 3이. 그리고 13도 나눠지네요. 그럼 여기는 다 나눴으니까 1 남는 거야. 그래서 3a가 1이니까 a는 3분의 1 되는 거죠. 그래서 a 네 번째 항 물어봤는데 얘는 a 아래 몇 제곱? 세 제곱. a는 3분의 1, r은 3이니까 3의 세 제곱 답은 9가 되겠네요. 다음. 1037번입니다. 설아는 2011년 초에 1억 원을 예금을 하고 그해 매년 말 1000만 원씩 인출. 그럼 10년이 지났죠? 그러면 1억 원이 끝나는 게 맞는데, 원금은 1억 원 다 찼는데, 1억 원이 1년 지날 때마다 연이율 5% 이자가 붙죠. 이자가 붙어. 그러니까 1억 원의 이자가 1년 동안 붙은 후에 1000만 원을 빼가. 이해되십니까? 그런 뜻이거든 지금. 그리고 참고로 1억 원은 08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10의 8제곱 원. 1000만 원은 10의 7제곱 되겠죠. 알겠습니까? 0이 3개에 만은 0, 4개야. 그래서 10의 7제곱. 그러면 얘가 1년 뒤에, 즉 2011년 말 1000만 원을 빼가는 시점의 돈에, 내 돈에 예금의 잔고를 생각해 보면, 얘를 A1이라고 할게요. 얘는 1억 원에 1년치 이자가 붙어 1.05가 붙는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에서 빼 1000만 원을 이렇게 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1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남은 돈이 또 이자가 붙겠죠. 이 남은 돈이 이자가 또 1.05가 붙을 거라고. 그리고 또 1000만 원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A2는 A1에다가 다 1.05를 또 한 번씩 곱해요. 그러면 얘는 제곱. 오케이? 여기에도 1.05. 이게 바로 1년 후에 남은 돈에다가 또 1년이 지나서 이자가 붙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1000만 원을 빼. 요 얘기라고. 그러면 A3가 뭔지 알아요? A3는 이게 이제 2년 말에 남은 돈이잖아. 그러면 3년은 이 돈에 이자가 또 붙어. 그 후에 1000만 원을 빼.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요 녀석에다가 또 1.05를 한 번씩 더 곱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3제곱 되고 이거는 제곱 되고 이거는 1.05가 한번 붙고요. 이 돈에다가 이 돈을 계산한 거에다가 1.05의 이자가 붙는다고. 예금 이자가. 거기에 1000만 원을 또 빼가. 요런 식이야. 그러면 이거 뭔가 규칙이 보이지 않아요? 얘는 계속 1.05가 한 번씩 곱해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네들 빼가는 돈 봐라. 이렇게 지수가 하나씩 생기면서 빼가죠. 그럼 3년이면, 3년 뒤 말이면, 아하, 1000만 원 이거 마이너스 10의 7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1 더하기 1.05 더하기 1.05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빵제곱 1.05의 빵제곱 1제곱 2제곱 3개를 더하는 거라고. 3년 뒤 말이면. 알겠어요? 1억 원은 3번 붙고요. 그러면 2011년 초라는 거는 11년, 12년 말,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0번째 녀석을 물어보는 거야. 결국 10번째 녀석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10의 8제곱, 1억 원에 1.05의 10번째니까 10제곱이고 마이너스 10의 7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1.05의 1제곱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5의 제곱 해가지고 10개니까 9제곱. 이 얘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5의 10제곱 줬죠. 1.63. 그래서 10의 8제곱 곱하기 1.63이 되고요. 10의 7제곱은 있고 등비수열 합 1.05 빼기 1 1.05 항의 개수 10개 빼기 1 첫째 항 1 됐습니까? 요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앞에 거는 0 2개 빌려줘서 163 곱하기 10의 6제곱 얘는 0.05 얘는 1.63에서 1을 빼니까 0.63. 그럼 위아래 100을 곱할 거야. 100을 곱하면 5분의 63 이렇게 되겠죠. 0.05분의 0.63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63을 5로 나누면 5분의 63은 12.6이니까 0 하나 빌려주면 163 빼기 126 곱하기 10의 6제곱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 126 빼면 37인가요? 그래서 3, 7, 0, 6개 하나, 둘, 셋, 넷, 다, 역 결국은 3,700만원 3,700만원이 남는 거죠. 2021년 초에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2020년 말 12월 31일에 이 작업을 하고 초에 남은 돈은 이만큼 3,700만원. 다음 1038번입니다.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했으니까 AN 세팅할까요? AN은 공차는 D 첫째 항을 1넣었을 때 A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늘 하던 대로 첫째 항 A 공차 D 이거를 일반항 표현법으로 써놓은 거고요. 얘는 이제 특이하게 새로운 수열인데 B 2K 빼기 홀수들은요 홀수들은 이런 모양을 따라가고 이런 모양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얘 K에다 1 넣잖아요? 1 넣으면 여기까지만 써라. 여기에다 2를 넣잖아요? 2를 넣으면 얘는 뭐예요? 여기 2 넣으면 3 되죠, 3. 여기까지만 써라. 여기다 2 넣어봐. A3까지만 더해라.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 대신 마이너스 2배 해서.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B1, 3, 5는 여기 위에서 찾고 2, 4, 6는 여기서 찾아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한번 써보면 B1은 A1이고요. B3는 A1 빼기 2A3고요. B5는요.
A1 빼기 2A3 플러스 3A5래요. 이거를 AN의 첫째 항과 공차로 다 모양을 바꿔볼게. 얘는 A고 얘는 A 빼기 2 가로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D 이렇게 되고 얘는 여기까지가 위에 그대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D 세 마리 A5는 A 플러스 4D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2의 2 플러스 8D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B2 두 번째는 마이너스 A2다. B4 얘는 마이너스 A2에다가 2A4 B6 얘는 마이너스 A2 플러스 2A4 마이너스 3A6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또 AN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에다가 두 마리 A 플러스 3D 네 번째는 A 플러스 3D죠.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5D 이렇게 될 테고 얘는 여기까지 A 플러스 5D A 플러스 5D인데 마이너스 3마리 여섯 번째는 A 플러스 5D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섯 개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한 게 11대 공차를 구하래요. AN의 공차 D를 구하는 거지. 근데 이게 여섯 개 다 더해봐라. A 마이너스 A 없어지고 2A 마이너스 2A 없어지고 A 마이너스 A 없어지지. A가 다 사라져. 그러니까 D만 남겠지. 그래서 이 여섯 개 다 더하면요 요거 요거 더하면 일단 여기까지 4D 3D 8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2D가 10이다 D는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 요거 이제 단순 계산 1039번입니다 얘는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 이렇게 다섯 개 나눴는데 넓이가 작은 거부터 1, 2, 3, 4 이렇게 된대요. 작은 거부터 얘가 제일 큰 조각이야. 얘 뭐 누가 제일 클지는 모르겠네. 뭐 얘가 제일 큰가? 뭐 어쨌든 이건 모르는 거죠. 어떻게 쪼갰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섯 개가 등차 수열이 커져가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다섯 개 다 더한 거 있죠. 이 다섯 개 다 더한 거 얘는 아까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요거 뭐였어요? 얘네 두 개 더한 것도 A3의 두 배 이거 두 개 더한 것도 A3의 두 배 등차 중앙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5A3거든. 그런데 얘가 10인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즉 25 루트 3이야. 그래서 A3는 구해져요. A3가 뭐야? 5 루트 3이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A5랑 A1의 관계식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A3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이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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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라고 해보자. D, D D라고 하면 A1은 거꾸로 A3에서 D를 두 개 뺀 거야. A5는 D를 두 번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A5는 5 루트 3 더하기 1D 얘가 2분의 3배다. 누구의? 5 루트 3에서 2D를 뺀 거에 2분의 3배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까? 이게 A1이라고요. 여기에서 D 두 개 뺀 거야. 그러면 요거 2 곱하고요 10루트 3 플러스 4D 얘는 15루트 3 빼기 6D 얘는 10D는 5루트 3 D는 5로 나눠지나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면 A2는 A3에서 D를 하나 뺀 거 그래서 A2는요
5루트 3 빼기 2분의 루트 3. A4는요? A4는 여기 세 번장에서 D를 한 번 더 한 거. 그래서 요렇게 쓴 거야. 왜? 두 개 곱하래. 곱하면 뭐 하면 돼요? 합차 공식 쓰면 예쁘잖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계산 안 하고. 앞에 거 제곱 75 빼기 뒤에 거 제곱 4분의 3.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75는 4분의 얼마입니까? 300이죠. 4분의 297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041번입니다. 공차가 2래요. D가 2, 등차수열. N항까지의 합을 첫째 항부터 SN이래요. SK가 이거, S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2.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 녀석은 A1, A2 해서 AK까지 더한 게 아니라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까지 더한 게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SK는 당연하게도 K까지 더한 거라고. 요 시스템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15다. 그럼 얘네 두 개를 뭐 해봐? 얘네 두 개 빼봐. 빼보라고. 빼면은 이만큼이 싹 사라지고 얘 세 개 남을 거 아니야. 요거 세 개. 그럼 요거 세 개 남은 게 뭐예요? 요거에서 요거 빼면 3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차가 2라 그랬으니까 AK 플러스 2는 얘는 이거 첫째 항에다가 항의 번호 빼기 1D 그러니까 K 플러스 1 빼기 1D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녀석도 항의 번호 빼기 1D 그 다음 녀석도 AK 플러스 3도 항의 번호 빼기 1D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거 다 더한 게 3이래. 요거 다 더한 건 3의 2 그 다음에 3K 2 그 다음엔 플러스 3 곱하기 2 이게 3이래요. 그럼 3 나누면 A 플러스 K 플러스 1 곱하기 이거 D라고 쓰는 게 낫겠는데? 이게 1이다. 요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이걸 왜 D라고 썼겠니?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 얘네 등차수열이잖아. 얘 가운데 항은 양옆에 항에 두 배 더한 거잖아요. 두 배 더한 거는 두 개 더한 게 가운데 항의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세 배가 얘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D로 바꾼 이유가 얘가 얘라는 거야. 결국 이 식이 주는 거는 이 식이 주는 건 AK 플러스 2가 1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2를 빼면 얘는 마이너스 1인 거고 2를 더하면 얘는 3인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3개 더해서 3 나온 거야. 공차는 2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이고. 그런데 지금 뭐 문제 주어진 게 없죠. 그러면 요거 그냥 생각해 놓고 요거라고 요 D를 2라고 생각해도 돼. 다시 2를 넣을게요. 요렇게 한 게 1이라고 생각해 놓고 A와 K에 관한 연립방정식 풀려는 거죠? 지금 그러면 또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요거 가져올게요. 얘는 SK는 2분의 항의 개수 K에게 첫째 항 2배 2A 그리고 K 빼기 1D 요게 마이너스 15다. 그럼 2 나누면 K 얘는 A 되고요. 얘는 K 빼기 1 되고요. 요게 마이너스 15다. 그래서 요 녀석 두 식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얘네 연립하는 거를 식을 좀 빠르게 녹화하기 위해서 생략했어요, 여러분. A를 남겨놓고 넘겼어요.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요거 계산해주면 요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분배하고 얘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15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15 된 겁니다. 그래서 K는 양수니까 3만 되고요. 3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은 A는 마이너스 7이에요. 공차가 2니까 일반항은 2n,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7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근데 A 3k 구하래, k가 3이니까 A 아홉 번째 항 구하래요. 여기다 9 넣으면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자, 1042번은요, 얘가 2고 얘가 3이야. 그러면 요 삼각형 있지? 여기 정사각형이면 얘도 2고 얘도 3이지. 길이의 비가. 얘도 길이의 비가 2대 3, 2대 3. 계속 닮음이에요. 이렇게 닮은 비가 존재하면 등비수열이죠. 그거를 이제 밝히는 방법은요. 이건 이제 학교 서술형이면 밝히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요 녀석이 얘가 n번 째항이고 n 플러스 1번 째항이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삼각형도 전체 삼각형이랑 닮았으니까 2대 3이라고요. 길이의 비가. 요 길이가 뭐냐? AN에서 AN 플러스 1 빼면 되죠. 한 변의 길이. 그래서 AN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거. 대. 그 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는 a, n 플러스 1. 이게 2대 3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3an 빼기 3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 얘가 넘어가면 5an 플러스 1이 3an 돼가지고 an 플러스 1항은 5분의 3an 이렇게 된다고.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얼마씩 곱해요? 5분의 3씩 곱한다고요. 그럼 A1도 얼마일까요? A1도 A1 얼마겠습니까? A1 2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5분의 6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일반항 찾으면 첫째 항은 5분의 6이고 공비는 5분의 3인 n-1제곱인 등비수열이다. 그때 2분의 1 a 아홉 번째 항을 구하시오. 뭐야 이게 왜 2분의 1 a 아홉 번 2분의 1은 왜 있는 거지? 5분의 6 5분의 3의 8제곱이거든요. 여기에 2분의 1을 해라. 아 그러면 요게 약분 돼서 5분의 3이니까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지 않냐. 이거 어차피 계산이 안 되죠. 5를 언제 9번 곱하고 있습니까? 못할 건 아니지만 답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자, 1043번입니다. 100개를 10행 10열에다가 10 곱하기 10에다가 이게 나열을 할 건데 얘가 이런 규칙이 있대요. 각 행은 모두 다 등차수열이면서 공차가 똑같대요. 얘 공차 똑같고 공차 똑같고 공차 똑같고 공차 똑같고. 그런데 1열만 얘네만 뭐다? 등비수열이다. 얘네만 등비수열. 요게 등비수열 R 곱하고 R 곱하고 R 곱하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문제가 그런 흐름인 거야. 얘네들은 공차가 다 똑같은 등차수열인데 얘네들만 등비수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얘를 줬거든요. 얘가 행의 번호를 준 거예요. 근데 얘하고 14하고 20이잖아요. 얘네 둘 다 2행에 있습니다. 둘 다 2행에 있는 거야. 그럼 공차가 모두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찾은 공차는요. 뭐가 되겠어요? 전체의 공차가 되는 거야. 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20번째 녀석은 A14번째 녀석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걸까요? 15, 16, 17, 18, 19, 20, 6번 더한 거죠. 6D.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가 13이고 A14 넘어가서 11을 뺀 게 6D인데 2니까 D는 얼마? 3분의 1이네요. 6분의 2. 그러면 얘는 다 3분의 1씩 커져. 3분의 1씩 커져. 다 3분의 1씩 커져. 알겠습니까? 그런데 37번째 녀석은요. 4행에 있죠. 4행. 4행. 4행에 있거든. 4행의 37번째 녀석은 A37은 첫 번째 녀석, 31번째 녀석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1열이 등비수열인 걸 알거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잘 봐봐. 지금 얘를 찾으면요, 얘도 찾을 수가 있거든. 지금 2행에 대한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럼 얘를 찾고 얘를 내 4행 첫 번째 항을 찾으면 공비를 또 알 수 있는 거야. 두 번 곱해가지고 된 거니까. 그래서 이걸 찾을 건데 31번째 녀석에서 37번째는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32, 33, 34, 35, 36, 37. 얘도 6번 더한 거예요. 6D.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야? 2니까. 37이 22잖아? 그래서 결국은 31은 22 빼기 2, 20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찾은 거는요, 얘를 찾았어요. 여기를. 4행을 찾았다고. 4행에 시작하는 숫자 20. 그럼 얘를 찾아. 얘 찾을 수 있거든. 왜? 14번째 항이 11이거든요. 14번째 항은 역시 A11. 여기에서 12, 13, 14. 공차를 3번 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이니까 14번째, 14번째 항이 11, 1 넘어가서 10이에요. 여기가 10이 된다고. 그러면 공비를 두 번 곱해가지고 뭐가 된 거야? 20이 된 거라. 아, 이 1열은 등비수열인데 얘 공비가 루트 2구만.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R제곱이 2면 R은 뿔만 루트 2죠. 마이너스 루트 2도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아, 여기 있다. 왜 안 돼? 양수. 알겠습니까?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네 1열들도 다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는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 요소를 못 찾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저 맨 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또 요 녀석들의 합입니다. 요 대각선. 알겠습니까? 대각선들은 여기 첫 번째 항, 여기에서 공차 3분의 1 한 번 더한 거, 얘는 두 번 더한 거, 얘는 세 번 더한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그런 거 10개죠. 10개. 대각선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얘를 A1을 구해야 되는데 A1은 또 뭘까? 1열에서 이거 루트 2 나눈 거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0. 결국은 뭐예요? 얘는 5 루트 2. 그래서 첫 장이 5 루트 2고 공비가 루트 2인 수열이 일반 항이야. 5 루트 2 루트 2의 n-1제곱이니까 루트 2 곱하면 5 곱하기 루트 2의 n제곱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1행은 A1은 이제 얘를 계산하려고 그래. 대각선들의 합을. 그러면 얘는 그냥 이 녀석 첫 번째 항이야. 여기 구한 거 5 루트 2로 끝이야. 그런데 두 번째 녀석은 이제부터 규칙을 생각해야 되거든. 얘를 10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얘는 5 루트 2의 제곱이라고 봐야죠. 여기가 5 루트 2의 제곱에다가
3분의 1을 한 번 더한 거야. 이게 바로 요 두 번째 대각선. 그럼 얘는 뭐겠어요? 3행 3열은 5 루트 2에 루트 2에 세제곱을 한 거에 3분의 1을 두 번 더한 거야. 등차 수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열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5 루트 2에 10제곱을 하고 3분의 1을 9번 더한 거야. 이게 바로 A100.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건 누군 따로 해야 되겠어? 얘네들은 따로 해야 되고 얘네들도 따로 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을 하면 등비합 공비 누투 2, 누투 2, r-1, 누투 2, 항의 개수 10개 더하고 있죠. 빼기 1, 첫째 항 5 루트 2.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의 합은요, 이거 3분의 1로 묶으면 1부터 9까지의 합이니까 4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누투 2 빼기 1. 요 녀석이 뭐냐? 얘는 2만 들어가면 제곱, 누투가 없어져서 제곱만 하면 2에 5제곱. 그래서 32 빼기 1. 31이에요. 거기에다가 뭘 곱해라? 5를 곱해라. 31 곱하기 5. 어? 155네요. 155. 그리고 얘는 15 되나요? 약분해서. 그럼 이제 유리하면 분모는 2 빼기 1, 1 되고요. 155 누투 2, 누투 2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다 곱한 거야. 그럼 얘 들어가면요. 310 플러스 155 누투 2가 되겠죠. 그래서 310에다가 15 더하면 325 플러스 155 누투 2. 요거를 계산을 끝냈는데 이거를 P 플러스 Q. 얘가 누투 앞에 붙은 게 P죠. 얘가 Q고. 아니구나. 얘가 P, 얘가 Q. P 플러스 Q 두 개 더하면 480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센수학 C단계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